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42번째 강의로 맥 빠진 상관, 상진 상관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 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워낙 잘 아시는,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간 기운을 설기합니다. 얘가 일간 기운을 설기하고, 우리가 사주에서 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라는 것은 좀 이렇게 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귀를 의미하는 관입니다. 귀는 관에서 오고, 귀와 복은 관에서다, 관이다, 명예와 예를 들어 가지고 존경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관에서 우리가 되는데, 이 정관은 극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은 극제하기 때문에 일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입지와 사회적 작용을 중간에서 차단하거나 가로막는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상관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관의 이런 작용 자체가 상당히 머리 아픈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골칫거리가 되는데, 사주의 상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관이라는 것은 기운을 다 빼가지고 얘가 있지만 작용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관의 기운을 이게 탈진시키는 것, 이게 기진맥진 만드는 것이 뭐냐,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가 상관상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관상진이라는 것은 상관의 기를 다 소진시켜 빼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거를 이제 상관상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를 반긴다, 이게 상관상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나쁜 짓못 하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지 상관격에 있어 가지고 상관상진이 작용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관상진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귀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관이 있지만은 상관이 작용을 뭐 한다, 아 이건 격이 높다, 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주에서 정관이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주에 정관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상관상진의 작용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긴급합니다. 안 그러면은 정관이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운에서 보든지 사주 원국에서 이런 작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상관이 참 억울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하라는 말이냐, 이런 내용. 상관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기운을 다 빼기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관이라는 것은, 물론 일간의 자식입니다. 일간의 생관은 자식이기 때문에 상관입니다. 특히 여성에서 가지고는 자식입니다. 자식인데, 이 자식이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죄를 생하는 원동력입니다. 상관이 없으면 죄가 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상관이 생제가 된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풍성해진다 하는 것은, 상관이 죄를 생하고 제가 풍성해진다는 것, 이거는 관을 생하는 밑거름이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제가 생할 수도 없고, 제가 생하지 않으면 관이 생하지도 않는다. 이 원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무조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그러면은 상관상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상관이 있는데 아예 사주에 관이 없는 경우, 무관인 경우, 무관인 경우 같은 경우는 상관에 무충판을 하는 것, 그리고 상관이 충판을 안 당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작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작용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작용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상관상진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무관이라 하더라도 고관대작이 많습니다. 정 말하자면 허자로서 땡겨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자로 땡겨오는 건 상관이 작용을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귀명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그럼 상관은 그럼 뭐 하냐? 생제하는데 작용이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쪽에 있어가지고는 재성이 참 중요합니다. 상관에 있어서 재성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이 무재성인 경우도 뭐 그런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에 있어서 이 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상관이 작용을 하면은 이게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은 그릇이라는 것이 재성입니다. 돈을 담을 수 있는 금고입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상관의 돈을 버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돈 벌어주는 겁니다. 막 돈 벌어가지고 돈 버는 활동을 하거나 곰이 재주 부르듯이, 안 그러면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을, 자기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재라는 것은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금고를 말합니다.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입니다. 이것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무죄라는 것은 그릇이 없는 겁니다. 이게 머리 아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따라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남달리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재능에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거만하게 보인다. 지 재능이 있다고 제가 지 잘난 맛에 재낸다. 이렇게 소홀하게 받는 겁니다. 실제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돼갑니다. 왜냐하면 빠르기 때문에 일의 결과까지 내다보고 움직이는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일에서 거의 대부분 다가 자기가 잘 생각한 대로 잘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일을 벌리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일이라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교나 아이디어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벗어나기도 합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순발력도 있고 인경미도 뛰어나기 때문에 탁탁 뛰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능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아, 싫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자기가 잘난 맛이 있고 또 뻑이고 이래버리면은 그러지 않는데도 뻑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거북사스럽게 보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질시를 받는 면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상관이 강한데 이게 그 무죄다, 재성이 없다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면은 재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재능은 굉장히 뛰어나고 실력으로서도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돈을 벌더라 하더라도 돈을 보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기 쉽습니다. 가난하기 쉽고 이름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허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름이 뛰어나도 이름을 자기 이름 값을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허명에 취해서 돈도 없고 가난하게 그렇게 산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상관을 많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의 제국을 구성을 해야만이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일생을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재를 활용하는 상관용재격이 되거나 안 그러면 인성을 활용하는 상관용인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한 상태가 된다 이러면은 이 인성을 활용하는 경우고, 신강하면은 재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재를 활용할 만큼 일간이 강하다 하면 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용재라는 것은 인을 패하고 재를 용하는 겁니다. 인을 쓰지, 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을 안 쓰는 겁니다. 재가 강하니까 재를 붙잡아서 재를 만나가 쓰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재운을 만나면 반드시 발복을 합니다. 상관용재격은. 반대로 상관용인격은 인을 용하고 재를 패하는 겁니다. 재를 쓰지 않고 인을 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관직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이 거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제 그러면 발복이 되느냐? 재가 극해지는 시기,
이럴 때 발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에 있어 가지고는 재성이 최고입니다. 상관운은 재성이 최고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인성입니다. 인성이 길성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길성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중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이 대운에서 관운이나 세운에서 관운을 거듭 만난다. 이렇게 되면은 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상관에서는 대운의 관운, 거기에다가 세운에서 관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흉이다. 라고 해석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약해진 관성과 운에서 거듭 이 신앙하거나 양인이 가세하는 경우, 그리고 충형이 일어나버리면은 이 재성이 발동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뭐, 어떤 사건, 사고로서 구속이 돼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관에 들어가는, 정말 해서 사람이 죽어서 관에 묻히는, 이러한 위험이 높다.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운이 오는 것, 조심해야 된다. 그, 뭐, 어떤 그런, 그 관운이 거듭되거나, 여러분, 양인이 치고, 형충이 치고, 재성이 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상관이 화일간이나 상관의 경우, 상관에서 일간이 화일간에서 토상관인 경우, 그 다음째 토일간에서 금상관인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뭐 화에서 토, 그 다음째 토에서 금, 이렇게 되면은 관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성을 싫어합니다.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금일간에 수상관이 되거나 수일간에 목상관이 되거나 목일간에 화상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을 피하지 않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으로서 직장생활이나 관에서 일을 하는,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상관은 이 관을 만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째 화토상관은 상관상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화토상관은 상관상진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이 관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째 목화상관은 오히려 관이 왕성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도 각각 그 형태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런 경우로서. 그 다음째 상관상진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사주의 구성을 정확하게 살펴서 상관에서의 작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잘 봐야 된다. 명리학의 법칙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